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달달한 10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달달한 포인트 먼저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 계속되는 차익 실현 매물, 아직 한 달 남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사흘 동안 1조 원을 매도를 했다고 하죠. 선물 시장에서도 어제 강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그래도 조금 회복 물량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두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뉴욕 지수 상황부터 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영국의 근원물가와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영국의 근원물가 지수는 7.1%로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밤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50BP 인상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원 청문회에 나선 그 파월 연준 의장은 예상했던 대로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죠. 자, 하원 청문회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금리를 두 번 더 올리는 건 매우 타당한 추정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전일 뉴욕 증시의 하락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채권 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미 예견되었던 발언을 빌미로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오히려 전일 연설에 나선 토마스 바켓 리치먼드 연준 총재를 비롯한 3명의 연준 위원들은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월가에서는 현재 증시가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지만 연준이 침체에 빠뜨릴 때까지 기술주 랠리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다음번 FOMC까지 아직 한 달이 남았고 그때까지 현재 강세장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오래간만에 돌아온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지난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현재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 솔루션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22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던 두산 에너빌리터에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난이도 관련 이슈로 해서 교육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UBON이 UBON이 2년상에 성공한 가운데 그 다모아가 그 뒤를 따라서 다시 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애니농률 오늘 위꼬리 달리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폴라리스 오피스, 뭐 IB 김영과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교육 관련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들 또한 연속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섹터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코오롱 인더를 대장으로 포스코 DX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일 시간에부터 강세를 나타냈던 종목들이 있죠. 바로 하이드로 리튬하고 리튬 포어스는 시가 갭 이후에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을 그려내는 모습입니다. 자, 또한 전기차 판매량 급증에 따른 흑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관련주인 상보가 지금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가 그 뒤를 따라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AI 관련주에서는 JLK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지만 테마는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소 불안한 시장을 반영하듯 흥국화재 이후 비가 2연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우와 같은 이러한 일부 우선주들이 상승률 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왔지만
아직은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이죠. 오늘 밤 하월 연준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미 하원에서 한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은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이 뉴욕 증시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나스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추가로 출회가 된다라면 우리나라 증시 또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직은 급격한 조정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정 시에 분할 매수 또 상승 시에 분할 매도하는 단기 수익 전략을 유지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 수급 변동성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큰 조정보다는 작은 조정, 특히 조정 시에 매도 그리고 상승 시에는 수익을 실현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 전략 가지고 섹터 공략해봐야겠죠. 오후장 달달한 섹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섹터는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 캐릭터 상품 테마가 좀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저출산 관련주 쪽은 이제 국내 정부나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어떤 모멘텀 체크 필요할까요? 네, 지난 19일이죠.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산하의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을 기록을 하고요.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인구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고령화 노동인구 감소라는 문제는 사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헬스케어나 산업용 또는 서비스 로봇과 같은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섹터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증가해야 이에 따라서 그 정부의 저출산 관련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수혜보다는 기대감에 먼저 반응하는 게 주식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정부 정책 발표에 따라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공업과 같은 국내 기업들이 직원이 자녀를 기르면서도 근속할 수 있도록 향상된 보육시설과 출산 지원책을 제공한다라는 이러한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정부가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또 차세대 인력 없이는 미래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직원에게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발맞춰서 기업들까지 발벗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 섹터는 바로 저출산 관련주였습니다. 모멘텀 짚어봤고요. 주요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캐리소프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IP 콘텐츠 기업이죠. 키즈와 또 뭐 패밀리 분야 자체 IP, 뭐 캐리와 친구들, 그리고 우주에서 온 콜라 등을 활용한 이러한 그 영상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송출 캐리로 통칭되는 브랜드 가치를 좀 높임으로써 뭐 교육이나 게임, 영화, 공연, 키즈 카페와 같은 다양한 산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동남아와 같은 이러한 글로벌 시장으로 콘텐츠와 사업 모델을 확장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성장 모멘텀 또한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굉장히 시세를 줬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시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 상방으로 이어가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2차 목표가 저항권인 10,000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6,5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픽 공략주는 바로 캐리소프트였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 6,5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앞으로 흐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S 바로 받아볼게요. 저희 얼마 전에 주신 엑스게이트가 최근에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준 후에 좀 변동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기 이평선 잘 디디면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목표가도 이미 달성을 했고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통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업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양자 암호 통신 기반으로 해서 가상 사설망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SK텔레콤과 함께. 그리고 다음 주 26일부터 또 양자 암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 차트 보시면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자리를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이벤트에 맞춰서 시세를 줄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만들어진 입꼬리는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입꼬리고 다시 한번 단기간에 시세를 줄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준다라면 이 6,500원 정도를 고점 저항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게이트는 재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주로 이슈가 이제 있기 때문에 6,500원 저항권 설정해 두고 다시 시세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AS 받아볼 종목도 역시나 양자 암호 관련주로 분류되는 KCS입니다. 3월 달에 저희 받아봤고 이미 88%라는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다시 추세가 올라오면서 이 종목도 재상승권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KCS는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KCS를 추천드리면서 단기간에 또 2연상을 이틀 만에 추천드리고 이틀 만에 2연상을 갔던 상당히 임팩트 있는 종목이죠. 네, 이러한 대장주로 양자암호 대장주로 제일 처음에 나섰던 종목이 KCS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차 대장주로 부각된 종목이 엑스게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KCS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6월 26일부터 세계적인 양자 축제 퀀텀 코리아가 열릴 계획인 만큼 그러한 부분 이벤트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종목은 제가 이제 목표가를 9,000원을 드렸었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지지라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20일 이동 평균선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 8,000원 단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시세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와 KCS 모두 다시 한번 볼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들고 와 주셨고요. 앞으로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 헤어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